존경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양시장 최대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목표 아래 쉼없이 달려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현실로 이뤄가는 과정에 동행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시민참여연회와 주민참여원탁회의 운영 등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안양형 무상교육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등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살펴왔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주제혁신과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전국 최초 민, 관, 경, 안전 인프라 연계 운영과 첨단 기술 접목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2년 동안 안양은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석수 인덕원 청년 스마트타운 조성, 청년기업 100개 집중 육성 등 청년들이 안양에서 자리잡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겠으며 컴팩트한 도시의 이점을 살린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미래교통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IoT 경기거점센터 구축과 박달 스마트빌리지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GTX 신호선 인덕원역 정차를 반드시 이루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후손들을 위한 100년 대계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구촌 전체가 전례 없던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 여러분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나라의 방역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코로나19도 곧 극복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시민 행복을 위하여 저와 1900여 안양시 공처 모두는 더 힘차게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